아, 아직 못 드신 분은 내려가셔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핏부분은 탕후루를 만들 때는 필요한 재료가 있어요. 첫째, 옥수수가 필요하고 식용유와 그 다음에 맛을 더하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자, 팥부를 만들면 우리가 프라이팬에 결국에다가 그 재료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팥부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 팥부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옥수수 알레이 속에 수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수분이 가열이 되어서 이렇게 팥부 나온 식화겠죠. 그러니까 가열이 되면 에틸 수분이 기체 있는 수렴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오려고 하는데 옥수수는 이 껍질이 굉장히 딱딱하다고 합니다. 단단해서 뭐 압력이 가해져서 나오겠죠. 이때 나오는 거는 수렴이가 나오고 질문입니다. 옥수수에 들어있는 전분이나 단백질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정기가 나오면서 옥수수가 부풀는데 이때 전분이나 단백질이 거품처럼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다가 이 거품이 순식간에 식으면서 이렇게 알록달록 맛있는 뚱뚱한 팥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먹는 옥수수 모두가 팥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옥수수는 옥수수 중에서도 우리가 쳐서 먹는, 삶아서 먹는 찰 옥수수는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보이듯이 팝콘 옥수수는 품종이 달라요. 펀딩종이라고 해서 옥수수가 훨씬 더 알레이나 작고 단단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수분이 이렇게 뭉쳐져 있대요. 그리고 전분이 많아서 열을 가했을 때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이때 많이 형성이 되는 딱딱한 껍질 때에 튕겨서 나오지 못하다가 이렇게 압력에 대해서 이겨내지 못하고 팍팍 되는 거예요. 되는 순간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만 나와서 이렇게 팍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팍분들은 이렇게 쉽게 전자레인지에서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시중에 있는 찬 옥수수를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시나요? 팥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카맣게 시커멓게 타버립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조금 전에 있는 팥분 옥수수와 달리 찬 옥수수는 안에 수분이 적고 전분이 적다고 해요. 그래서 쉽게 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팥분은 누가 제일 먼저 먹었을까요? 자,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서양에서 왔다고 생각하지만 네,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팝콘을 먼저 먹었대요. 그래서 우리 팝콘이 실제로 팝콘의 흔적이 5천 년 전에 만들어진 흔적이 있습니다. 화석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도 집에서 일반 옥수수랑 팝콘 옥수수를 사서 집에서 프라이팬에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